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울브라이트라는 사람 알죠? 결혼생활 23년째 되었을 때 남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생활을 끝냅시다. 나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헤어져서 삽시다. 그렇게 말한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음. 함께 살았던 남편이 갑자기 떠났을 때 그 빈 공간을 채운다는 게 쉽지를 않았음. 그 충격은 오래도록 이 총명하고 착하고 듬직한 여성을 바보로 만들었음. 그러던 어느 날 매들린 울브라이트는 한 친구로부터 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매들린,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그 비결이 뭐예요? 매들린 울브라이트는 깜짝 놀랐음. 멍하니 졸다가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했음. 그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가진 것보다가 잃어버린 것에 정신을 팔고 있음을 깨달았음. 이때부터 매들린 울브라이트의 정신적인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임. 그리고 크게 성공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좋은 일만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과 고난, 시련과 유혹이 항상 우리의 주위에 있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충성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경험할 때도 있음.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때로는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음. 아니,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침묵만 지키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형편을 바꾸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절망의 골짜기로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무리 고해라고 하더라도 끝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수많은 유혹과 고통은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가 괴물 히드라와 싸울 때 머리를 자르면 또 머리가 생겨나고 또 자르면 또 생겨나고 또 자르면 또 생겨나고 끝없는 연소 싸움의 연속임. 그래서 인생을 광야와 같다 했음. 광야처럼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위험하고 외롭고 불안한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임. 오늘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치 말아야 되고 좌절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정한 신앙에서 우리 자신을 추락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죄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해서 일찍이 미가 선지자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공의로 충만해서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영원히 이 세상 살아가겠다. 믿으시면 아멘. 기원전 47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음. 그때 수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갔음. 그들은 그 후에 바벨론이 멸망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음. 그때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직을 지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실력자였음. 그래서 황폐한 조국의 예루살렘 성곽을 수축하도록 왕의 허락을 받았음. 그리고 새로운 국가 건설에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임.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했음.
오랫동안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생활로 사회는 무질서하고 여기저기 부패하고 타락했음.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수르나 블레셋 등 강대국들이 있어서 늘 그들을 시시때때로 침략을 했음. 백성들은 소망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힘없이 살고 있었음. 그때에 예루살렘 성 재건을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조국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왔고 너가 그렇게 성을 쌓아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별별 소문을 다 냈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공갈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투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당신에게 도전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힘을 기르고 있으니 당장 중지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중상하고 몰아가는데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몇 차례 회담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 건축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 건축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만나자는 회담 제의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바빠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을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성 건축을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나는 내려가지 않겠노라. 다시 말해 나는 너희들과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결코 세상과 인간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무슨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삶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예기치 못했던 홍해와 마라의 쓴물도 만날 수가 있음. 그럴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승리와 성공만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홍해와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인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 순례길 가운데도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홍해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되는 변화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삶의 수준에서 자신을 추락시키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 거룩한 수준을 메인테인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란스럽고 부정직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자신의 신분을 유지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원문에는 허리를 굽히고 앞만 바라보고 전심전력으로 뛰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헤미야처럼 그 거룩한 삶에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목적에 거룩한 삶의 목적을 향해서 허리를 굽히고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행렬라도 좌우 살펴보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때로는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다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알지요? 오프라는 1954년도 1월에 미시시피주에서, 제가 미시시피주에서 대학원을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는 양반 사상이 강해. 백인 학교가 따로 있고 제가 갔을 때 흑인 학교가 따로 있고 그 아주 구별이 많은 거고 또 못 사는 동네. 그런데 그때 가난한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음. 이름도 오르바. 루세 첫째 며느리자 오르바를 짓는다는 것이 부모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하여튼 스펠링 영어 실력이 모자라서 PR을 RP로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라고 지은 거예요. 오프라라는 이름이 없어 성경에. 오르바로 지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바꾸고,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미국 와가지고 영어 스펠링 앞뒤 잘못 적어가지고 나중에 두고 보니까 이게 영어가 이거 잘못 적었네 이런 경우가 있죠. Anyway,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성폭행 당하고 14살에 어린 나이에 사생아를 낳고 미혼모가 되고 마약에 빠지게 된 그런 그녀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 성폭행, 마약에 찌든 그런 수렁의 삶에서 스스로 자기가 빠져나왔음. 그리고 마침내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오프라 윈프리 소울을 통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신했던 것임. 지금도 그녀는 전 세계 1억 명 가까운 시청자를 거느리고 있는 스타 방송인으로 우뚝 서 있음. 그렇다면 그녀에게 인생을 역전시켰던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동력이 뭐냐? 이게. 어릴 때 그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 결심을 했던 것이, 그 꿈을 가지고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변했음.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요. 좀 달라졌음.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목적에서 자신을 추락시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든 고통에서 자신을 지키겠다는 것임. 지금 느헤미야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임.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 왜냐하면 그 일은 민족을 구출하고 국가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임. 그것은 민족의 장래를 약속해 주는 것임. 그렇지만 그것은 거룩한 고통이 따르는 일, 너무나 힘든 일이었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힘든 고통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런 고통에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그런 고통에서 자신을 이탈시키지 말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기독교 작가 보함이 그에게 일생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청년일 때 자기가 친구 집에 놀러를 가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음. 그런데 친구 집에 가서 처음 갔을 때 응접실 건너편에 있는 방은 금지의 방이다, 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잠이 깼을 때 출입 금지의 방이 있는 곳에서 인기척이 났음. 그래서 자기 방문을 조금 열고 내다보니까 건너편에 있는 방에서 이런 이야기 들립니다. 침대에는 어린아이가 하나 누워있고 침대 옆에는 친구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속삭이는데 그때 나누었던 말을 절대로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 그랬음.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의 고통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아픔인, 장애인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힘든 고통인.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고통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도 사랑의 아픔인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었는데 그런데 너는 나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고민과 아픔, 하나님의 거룩한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일찍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힘든 고통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힘든 고통에서 자신을 이탈시키지 말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든 고통은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이면 더욱 힘든 고통이 있는 일을 찾아서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어렵고 힘든 길로 가세요. 좁은 길로 가세요. 십자가를 내가 먼저 지세요. 쉬운 일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든 고통의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혼생활도 항상 장미꽃만 피우는 게 아니잖아요. 피천득씨가 이야기한 대로 기저귀도 있고 설거지도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같이 살아봐요. 힘든 게 많잖아요. 그래도 잘 참아야 되잖아요. 결혼은 힘든 고통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든 고통에서 자신을 이탈시키지 말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참기 어려운 힘든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십자가 지는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힘든 고통의 상징.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높이고 십자가만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알지도 않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십자가만이 내 죄를 씻고 나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성령의 사람 되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고. 할렐루야. 십자가는 나를 구원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치료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를 붙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마음이 공고한 자, 육신에 병든 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있는 분들 십자가 붙들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것은 십자가의 힘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 참으시고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이탈시키지를 않았음, 지켜나갔음,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든 고통이라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자신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마지막 유혹이 뭘까? 좋은 일이든 선한 일이든 교회 일이든 세상에 무조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유혹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타락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한번 빠져보세요.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한 달만 빠지면 아무 느낌 없음. 교회 안 가도 아무 상관이 없음. 11조 한번 떼먹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몇 번만 떼먹으면 아무 거리낌 없음.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삼발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만나자고 할 때 그들을 만나지 않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잠시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한다고 해서 사람이 무슨 타락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느헤미야는 쟤는 조금만 내가 양보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세상을 멀리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사단이 이런 말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를 내게 주겠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단호하게 거절했음.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음. 동성애, 비성경적인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름. 이 세상과 더불어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게 현대 보편화되어 있음. 양심이 마비되어가고 있음. 하인맞은 양심이 돼서 옳고 그른 걸 잘 판단하지를 못함. 그만큼 우리가 세상 죄에 물이 들어서 익숙해져가고 있다 그 말임.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는 이 땅에 왜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임.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음. 세상과 더불어 죄와 더불어 싸울 때는 멋지게 싸우는 것이 아름다운 것임. 우리 교회는 지난 수년간 세상의 불의와 싸웠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멋지는 일이에요. 험난한 세월의 부침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매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의한 세상과 피터지게 싸우며 살아야지. 구별되게 살아야지. 아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함. 고통과 고난이 무서워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하는 거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 거절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또 원수 마귀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세상을 다니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죄로 물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연하고 고고한 자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청결할 때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세상과 여러 가지 유혹을 우리를 타협하라고 손짓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